아, 그냥 죽어도 곱게 죽자. 내가 다 없애줄게, 이런 거. 산탄총 없어요? 기관총이나? 아, 이거. 아, 어떡하지?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재밌네. 어, 진짜요? 요? 압도적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차연수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현성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서혜경 역할을 맡은 이시영입니다. 이은유 역할을 맡은 고민씨입니다. 박찬영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성격이 맞는 스위트홈 캐릭터는 누구일지 테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 저는 1.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 무섭잖아요. 근데 또 말하면은 저를 설득할 거고 저는 귀가 얇기 때문에 설득을 당할 거고 그래서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 무서우니까요. 그냥 일단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상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 인터폰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인터폰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수상한데 일단 인터폰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화면이. 그 다음에 경찰을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안 열어줘도 되니까 인터폰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은 가장 먼저 할 게 2번. 2번. 2.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TV, 인터넷, 라디오 등 최대한 정보를 취합해보자. 우선은 집 안에서 안전하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인터넷이 된다는 전제하에.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플로팅 괴물이나 연금 괴물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창문 열었는데. 아, 그냥 죽어도 곱게 죽자. 이런 생각으로 집에서만 있지 않을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체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창문으로 나가서 최대한 괴물과의 접근을 피한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목적이 크죠. 집이 안전하다면 안 나갈 것 같은데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창문으로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서 후위를 도모해야죠. 일단 2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TV, 인터넷, 라디오 등 최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함께할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문을 열고 나가서 괴물을 만나본다. 아, 잠시만요. 근데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1번 할게요. 함께할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을 해보자. 아니다. 수색은 나가야 되니까 2번 할게요, 2번. 2. 저도 살아있어요. 무리에 합류시켜달라고 한다. 저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2번.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그래서 잘 친해집니다. 일단 의심을 굳이 하지 않아요. 생존자들이 있다는 거에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나도 살아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식량과 지도를 훔쳐서 마이웨이를 간다. 아, 잠깐만, 너무 다 섞여있는데? 4번. 네. 일단 먹을 게 좀 있어야 되니까. 3번. 은근슬쩍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틈에 끼어든다. 조용히 꼈다가 어? 처음 본 사람인데 그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나 하나뿐. 마이웨이를 간다.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해주겠지만 함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안전한 곳을 잘 찾아갈 것 같아요. 비상식량으로 버텨봐야 5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적게 먹는다. 근데 이렇게 적게 먹다가 뺏길 수도 있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비축한 후 건물 밖으로 건물 밖에 나가면은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먹고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1번 최대한 적게 먹는다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정된 식량이니까 그래도 굶는 거는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먹는다. 1번. 일단 최대한 적게 먹어서 오랫동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고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오래 보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4번. 일단 먹고 없으면 굶어야지.
저는 당장에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먹고 나중에 이 먹었던 포만감을 생각하면서 굶으면 되지 않을까요? 비축한 후 건물 밖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간다. 장기전을 대비해야죠. 우린 밖으로 나갈 겁니다. 생존자들에게 알립니다. 식량과 의약품, 무기를 챙겨서 1층으로 내려오세요. 가까운 편의점부터 수색할 겁니다. 아, 이거 좀 어렵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탈취한 수비대 총. 고민했던 게 이 총소리를 듣고 괴물들이 몰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몰려와도 확실한 게 좋아요, 저는. 총이 최고야. 산탄총 없어요? 기관총이나? 1. 대걸레와 시칼로 만든 전기충격기. 저는 시즌 1때부터 전기충격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 아니야. 이건 은유잖아. 저라면? 4번? 탈취한 수비대총? 아, 근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잠시만. 어떡하지? 일단 총으로 하고 다른 무기를 좀 더 샅샅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대걸레와 시칼로 만든 전기충격기. 이게 가장 세 보여요. 아, 저 총 못 쏴요. 총알이 없으면 총은 뭐 몽둥이에 불과하니까 대걸레와 시칼로 만든 전기충격기가 배터리가 다 닳아도 시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 사람이 중요하니까 괴물이 있는 곳에 쏘자. 무조건 1번. 생존자가 확실하다고 해도 최대한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미사일 쏠 겁니다. 저는 사실 1번은 아니고 미사일을 괴물들이 있는 구역에만 정확히 발사해야 해요. 일석이조 아니에요? 괴물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고. 생존자가 일단 밖에 있어. 근데 괴물이랑 이렇게 가까이 또 붙어 있으면 미사일을 쏘면 생존자분도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오케이. 2번. 먼저 생존자가 있는지 나가서 체크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 3번. 미사일을 괴물들이 있는 구역에만 정확히 발사해야 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을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2번. 먼저 생존자가 있는지 나가서 체크해보고 그때 결정합시다. 되게 중요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존자를 체크하고 미사일을 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체크가 중요합니다. 체크를 하고 미사일을 쏘자. 상을 할 순 없으니까 저 일단 4번 상사를 설득시킨다. 4번 상사를 설득시킨다. 하고 아까 제가 개탄 그 총으로 상사를 죽이. 왜 나쁜 새끼 아니야? 하극상을 할 순 없으니까 일단 설득시켜 볼게요. 말로 상사를 죽이. 어쨌든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인데 몇 명만 산다고 행복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많이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떡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생존 물품은 생존자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2번. 가지고 있는 생존 물품을 건네주면서 행운을 빈다. 1번. 명령에 복종한다. 뭐 상사니까 다 뜻이 있지 않을까요? 살고 봐야 되니까. 혼자 남을 것 같아요. 가라고 하고. 근데 그건 없네요. 3번이 되겠네요. 가장 비슷한. 나는 남을 것 같아요. 난 살아남을 자신 있거든. 그만하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괴물 새끼 끌어들이지 말라고. 3번. 오, 3번. 내 사람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노력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그런 상황이 와도 냉정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부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대신 잘 감시해서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제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내 사람은 지켜야 되니까 너 인간인 척 해야 돼.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봐줄 건지 계속 숨길 건지 그거는 나중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3번. 숨기진 않을 것 같은데. 밝히고 내가 데리고 나갈 것 같아. 무리해서. 없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꼬셔야겠네. 현수 같은 존재로 우리가 잘 돌봐주면서 이용하자. 4번. 현수 같은 존재로 우리가 잘 돌봐주며 이용하자. 반인 괴물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어느 정도 현수 같은 존재로 우리가 잘 돌봐주며 이용할 것 같아요. 기대되지 않아? 이번엔 네가 신인류를 구하는 거야. 그들을 만나면 알게 되겠지. 네가 선택받은 이유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죽인다. 아까만 대답이에요. 3번.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죽인다. 신인류를? 신인류를 죽인다고요? 근데 원래 인간이 괴물이 됐다가 겉이면 신인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한편인데 왜 서로 죽이는 거지? 3번 할게요, 3번. 시도라도 해본다. 4번. 신인류 내가 없앨게. 사람들과 같이 바로 죽이러 나간다. 싸워야죠, 살려면. 2번. 나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모두 발휘해 막아본다. 일단 막고 나서 생각해볼래요. 저 2번 하겠습니다.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저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초능력이 있다든지 무슨 새로운 능력이 있어서 결국 그래서 신인류를 막아내지 않을까 꿈을 꿔봅니다. 꼭 올게. 걱정하지 마. 무사히 돌아올게.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4번. 아니야, 난 괴물이 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일단 부정할 것 같아요. 죽을 용기가 없어. 3번. 오히려 좋아. 눈에 거슬렸던 것들을 다 처리한다. 복수하는 거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1번.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몰라. 멀리 떠난다. 그리고 2번이 되겠네요. 스스로 죽긴 하겠는데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괴물하고 싸우다 죽을 것 같아. 3번이네. 아, 오히려 좋아. 맞네. 정확해 아주. 무조건 3번이네. 내가 다 없애줄게 이러고. 3번 너무한 거 아니야? 1번.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몰라. 멀리 떠나간다. 괴물이 되면 좀 강력해지잖아요. 생존자가 돼서 힘들게 쫄리면서 사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또 어떨까?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몰라. 멀리 떠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시트콤 시즌 2, 3를 기대해주세요. 현상욱. 평소 성격은 아닌데 위험에 닥치면 저 상황이면 저렇게 할 것 같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경? 있죠. 어쨌든 행동하는 쪽이고 전략도 좀 있고 합리적이고. 나랑 제일 맞는 거? 저는 이경이 같아요. 제일 반대일 것 같은 사람 상욱이. 안 맞아. 아, 찬영이랑 저랑 제일 비슷했어요? 좋아요. 진영이가 제일 정의롭잖아요. 되게 정의롭고 올바르거든요. 곧봐요. 제 맞죠? 상욱이 좀 못됐어요. 이경은 그래도 뭔가 항상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경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현수요? 압도적으로요? 아, 사실 현수는 상상치 못했던 다른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현수는 뭔가 약간 소심한 느낌이 있으면서 본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현수. 사실 여기서 거의 웬만해서 착한 걸 고르게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착한 캐릭터는 찬영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 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찬영처럼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는 것 같고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캐릭터는 상욱. 상욱은 뭔가 모든 거에 무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되든 감정 자체가 좀 많이 없는 느낌이어서 제가 선택했던 것들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현수래요? 하긴 현수도 착해. 생각해보니 현수도 착하네요. 상욱? 뭔가 답변이 다 상욱이 형 대사 같은데요? 현수예요. 진짜요? 여기서 바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칭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 그래서 그 캐릭터가 더 뭔가 재밌고 그랬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네.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의 성격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는 스위트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